자, 어쨌든 좀 제대로 헬스를 배워본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우리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스쿼트에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두 단어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힌지라는 말이 있고요. 힙 드라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자, 힌지 그냥 엉덩이 딱 거는 거야. 엉덩이에 힘을 딱 잡아갖고 딱 걸어. 그 다음에 이제 힙 드라이브라는 거는 결국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엉덩이 자체에다가 이렇게 근육에 힘을 딱 주면서 그 힘으로 이 몸을 세우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렵지 않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쿼트에서 얘기하는 힙힌지와 힙드라이브를 보컬에다가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횡격막을 힌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복압으로 드라이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걸 몰라. 이 복압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걸 이걸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복압으로 드라이브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압력이 아니라 압축이 돼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횡격막을 숨을 마셨어. 자, 그러면 여기 고정시키는 거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딱 시켜. 그 다음에 압력으로 뭘 하는 거야? 밀어서 드라이브를 시켜버리는 거야. 하고 밀어서 드라이브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 보니까 배에다가 힘만 줘놓고 노래하니까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하, 노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힌지만 걸어놓은 거야. 근데 하고 내보내주는 이 드라이버가 있어. 하하. 그래야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이해되는 겁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어렵게 설명하려고 한게 아니야. 해창용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이랑 거의 똑같아. 소리를 쓴다라는 건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드라이브를 잘 모르니까 밀어낸다. 그다음에 얘를 작용시켜준다라는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얘를 붙잡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횡격막 힌지에 복압도 힌지를 시켜버리는 거지. 둘다 힌지를 시켜. 둘다 그냥 고정만 시키는 거야. 그게 흔히 얘기하는 학원에서 얘기하는 배에다 힘줘야. 그래서 내가 배에다 힘을 준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속에 있는 근육이 위로 밀어내는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드라이브야. 이게 스쿼트에서 나오는 힙 드라이브라는 것도 결국에 엉덩이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듯하이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을 얘기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힙 드라이브를 하면서 내이 대퇴사두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저 허벅지 근육까지 다 잡아갖고 내 몸을 밑에서 이제 하체에서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만 허리가 안 다쳐. 스쿼트를 할때 그래야 허리가 안 다쳐. 마찬가지로 이 횡격막 힌지하고 복압으로 드라이브를 안 해주면은 목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흡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해주니까. 호흡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결국에. 이것만 잘하는 방법만 알아내도 이 느낌만 확실하게 내 몸에서 무조건 내 호흡이 나오게만 만든다고 해도 엄청나게 소리가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횡격막을 잡아주는 힘, 그 다음에 복압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힘, 이 힘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야. 노래가 4분이면 4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노래가 4분이면 4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5곡 이상 하면 5곡 내내 저걸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피지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피지컬이 안 되면 얘네들을 못 쓰니까 목을 쓰게 돼. 그래서 피지컬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피지컬이 없어도 하는 방법을 알면 사용은 하겠지. 근데 그게 몇 마디나 가겠냐라는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그 박성현님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박성현님 영상을 다 봤어요. 나도 운동 헬창이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 좋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여러분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갖고 내가 그대로 바꿔갖고 우리 쪽 단어로 바꿔갖고 얘기해줄게. 가볍게 하면 누구나 자세가 좋습니다. 가성 쓰면 누구나 다 노래 잘 불러요. 근데 최대한 무겁게 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최대한 진성을 써서 보내란 말이야. 그래야 코어가 안 무너지는지 수직 동선이 맞는지 그래야 확실하게 복압을 쓰고 있는지 소리의 방향성이 맞는지 발음 위치가 맞는지 그래야 내가 알거 아니야. 가성을 써서 보내면 누구나 다 소리 잘 내. 진성으로 확실하게 압력을 붙잡아갖고 소리를 내는 거를 해줘야 정확한 깊이가 나오는지 알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것만 바뀌어도 내가 진짜 내 기존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만 바뀌어도 투성이니 흉성이니 반가성이니 믹스 보이스니 이딴 소리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 애초에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 힌지와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할줄 알게 되면은 내가 호흡을 진성을 쓸 건지 내가 호흡을 가성을 쓸 건지 내가 호흡을 가볍게 쓸 건지 내가 호흡을 무겁게 쓸 건지 요것만 가지고 소리의 톤이 바뀌는 거예요. 고음을 낼수 있든가 강한 소리가 나오든가 성량이 좋은 소리가 나오든가 틀이 좋은 소리가 나오든가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두성, 흉성, 방아성, 비성, 믹스 보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소리라는 건 그런 건 없다고 20년째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건 없다고. 제발 제발 걸러.
내가 얘기하는 저 횡격막 힌지와 복압 드라이브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리고 저거를 잡아줄 수 있는 피지컬만 갖고 있어도 목이 안 가. 가더라도 한 20곡은 불러야 갈걸? 한 곡, 두 곡 부르고 목이 가던 애들이 이거 내가 한 달 딱 가르치고 나면은 목이 안 가요. 소리가 엄청 좋아져.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번 인강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더 쉽고 더 확실하고 더 직관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번 인강이에요. 그냥 존나 직관의 끝을 보여줄게. 저게 되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야? 성대는 거들 뿐이라고 그러죠. 얘 그냥 내비둬도 얘가 드라이브가 나오니까 하 나온다고. 하하 나온다고. 성악 소리도 나오고. 간절한 기도 안 한다고 간절한 기도 나온다고 자동으로. 그래서 얘를 오랫동안 잡아주고 오랫동안 소리를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피지컬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나는 여러분 나랑 진짜 운동 다니는 명현이도 알 거고 나랑 운동을 같이 해봤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알 텐데 제가 6년 동안 헬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레그프레스예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아요. 저는 레그프레스를. 무조건 합니다. 레그프레스를. 레그프레스를 약간 이렇게 버딩크가 일어나더라도 엉덩이가 살짝 들리는 게 일어나더라도 확실하게 깊게 줘서 얘를 잠깐이라도 버티고 있는 그 복압의 힘, 그 압력의 힘, 그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저는 레그프레스를 많이 시키는 게 두 번째 이유, 그러고 안전해. 나는 중량 스쿼트를 학생들한테 잘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정확한 이 자세들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다쳐요. 스쿼트는 다칠 수가 있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내 코어를 이 등 받침대가 붙잡아주고 나를 버텨줄 수 있는 레그프레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이 순간도 어떤 보컬 트는 애들은 일부러 나를 저격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노래가 무슨 헬스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놓고 너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알게 되잖아. 너네 솔직히 알잖아. 피지컬로 노래한다는 거, 몸으로 노래한다는 거 알게 되잖아. 결국에 너네 내가 하는 레슨 말만 바꿔갖고 따라하잖아. 15년째 변한 게 없어, 너네들은. 두성, 형성, 방성, 비장 소리는 비강으로 내는 겁니다. 소리는 전두강으로 내는 거예요. 이딴 소리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압력을 써야 돼요. 맨날 그러잖아. 어느 순간. 왜 말이 바뀌는데 디스크가 있어도 레그프레스 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자세 잡고 밑에 있는 봉 잡아주고요. 엉덩이가 최대한 뜨지 않도록 잘 잡아주면 그러면 허리를 쓰지 않고 엉덩이랑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만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등 아치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레그프레스는 사실 프리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쳐주지. 하든지 말든지 프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운동선수 하실 겁니까? 운동선수 할 거예요? 제가 저랑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넨 선수가 아니다. 선수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좋은 거다. 프리웨이트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머신 운동해라. 안 다치고 오랫동안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전 얘기합니다. 프리웨이트 하실 분들은 프리웨이트 하세요. 운동선수 하시라고요. 안 다치고 오랫동안 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내가 노래를 가르치면서 지금 제 주의가 뭡니까? 안전한 발성,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는 발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프리웨이트를 가르쳐갖고 니네가 몸을 다치면 그게 노래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허리가 나갔는데, 무릎이 나갔는데.